네, 안녕하세요. 관악기 전문수리사 전동원입니다. 네, 오늘 들여다볼 악기는 네, 셀마 액션2의 실버 모델이 되겠습니다. 네, 이 악기는 이제 전체 수리를 할 거고요. 추가적으로 작업하는 것은 이제 광택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악기를 전체적으로 분해하고 다시 조립하는 영상은 제가 따로 제작해서 업로드 해놨기 때문에 그 영상을 한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색소폰을 조립하거나 분해할 때는 이제 드라이버를 많이 사용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드라이버를 일단은 이게 긴거 그리고 끝에가 한 3mm 정도 되는 걸 사용하고요. 그리고 똑같은 드라이버를 이 끝을 좀더 이렇게 가공을 해서 끝은 한 2.5mm 정도가 되게 해서 길이는 이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가공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네, 그리고 더 작은 드라이버도 사용합니다. 끝에가 사이즈가 2mm 정도 되는 걸로 이제 사용을 하고요. 네, 이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클라리넷 작업할 때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좀더 이제 두껍고 여기가 넓은 드라이버도 사용하고요. 여기 나사 있죠? 이런 나사를 이제 풀 때는 이 드라이버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런 키가드 같은 거 분해할 때도 사용하고요. 그리고 또 필요한 게이 후크, 스프링을 이렇게 걸고 스프링을 떼어낼 때 사용하는 이 후크. 필요하고요. 이 후크도 이제 그냥 그봉 사가지고 제 입맛에 맞게 이렇게 가공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긴 로드 나사를 이제 뺄 때나 이렇게 키를 잡을 때 사용하는 공구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에 악기 수리를 일본에서 배울 때 일본에 가면은 이제 도쿄 핸즈라고 있는데. 이렇게 자파라든지 그런 공구를 파는 큰 매장이 있는데요. 거기서 사서 처음에 살 때는 면이 좀 거칠거칠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무언가를 이렇게 부품을 잡을 때 이렇게 상처가 갈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를 사포로 이제 가공을 해서 맨들맨들하게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구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랫동안 제가 사용했기 때문에 항상 이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잡았을 때 느낌이 딱 오는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사를 뽑은 다음에 이렇게 나사가 튀어나오죠, 이렇게. 그러면 손으로 이렇게 당겼을 때 이런데 스프링도 있고 이렇게 잘안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이런 공구를 사용하죠. 네, 이렇게 여기 앞에 부분 보시면은 이렇게 뭔가 물었을 때 이렇게 평평하게 이렇게 수평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야토코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뽑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 끝을 제가 이렇게 살짝 가공한 이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보통 여기 오른손 키, 파샤프터 레까지 긴 나사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 나사를 돌릴 때는 이 드라이버를 주로 사용합니다. 뭔가 사이즈가 딱 맞아요. 뭐 상황에 따라서 안 맞는 경우도 있는데 드라이버가 또좀 짧으면 안 되기 때문에 긴 드라이버를 사용해서 끝을 가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이 한 2mm 정도 되는 이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사이드 키라든지 이게 팜 키에 있는 나사를 풀때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전에도 광고를 했었는데요. 올해 3월 27일부터
남양주에 있는 경복대학교에서 색소폰 리페어과가 평생교육대학에서 신설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강의를 맡게 되었는데요. 네, 1학기, 2학기 나눠서 1년 동안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천천히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학교 측에 직접 연락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일단은 이번관이랑 U자간 베일 부분 분리했고요. 일단은 분리하면서 봤는데 키가드 납땜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납땜 작업을 하고 그리고 세척을 한번 하고 광택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세척과 그리고 광택 작업은 모두 끝났고요. 제 바디의 토놀이 수평을 이루고 있는지 확인을 이러한 이제 평평한 그런 정반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일본에 있을 때부터 쓰던 건데요. 아주 평평한 좀 무거운 동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안에다 링라이트를 넣어서 이렇게 넣어서 사이즈에 맞는 예를 들어서 작은 톤으로는 이런 걸 사용하고요. 이렇게 해서 새는지 안 새는지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이즈별로 있고요. 이렇게 조그만 것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톤을 확인하고 톤을 수정하는 공구는 여러 가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뭐 미국의 뮤직매딕이라든지. 페리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판매하는 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처음에 이제 일본에서 쓸 때부터 사용하던 거라 이게 제 손에 익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톤홀 확인은 다 했고요. 이제 키컵의 수평이 맞는지 확인하는 중이고 전체 수리할 때는 항상 하는 작업인데요. 의외로 많이 안 맞는 게 있습니다. 수평을 잘 맞추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굳이 건드릴 필요 없고요. 이제 부위에 맞춰서 너무 세게 치면은 키에 이제 상처가 갈 수가 있고
함몰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치는 부위를 잘 생각해서 쳐야 됩니다. 네, 일단 G샵키랑 오른손 키의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G샵키 같은 경우가 가장 안쪽에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작업을 해줍니다. 그리고 작업을 좀 세밀하게 해주는 게 좋아요. G샵키 같은 경우는 좀 대충 작업을 해두면은 나중에 계속 그 G샵키가 문제가 생기면서 끝까지 그 G샵키가 괴롭힙니다. 그래서 먼저 이 G샵키를 먼저 작업을 잘 해두는 게 좋습니다. 네, 패드 작업할 때는 이제 토치를 사용하거나 열풍기를 사용하는데요. 열을 가는 시간이라든지 그 온도가 좀 중요합니다. 너무 많이 가열을 하거나 너무 온도를 올려버리면은 이 접착제, 셀락이 이렇게 밖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밖으로 많이 새 나오면은 좀 보기 안 좋기 때문에 좀 주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면은 이제 밖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셀락이. 어차피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하다 보면은 이제 밖으로 이런 이 사이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셀락을 사용하는데 그 갈색 셀락이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럼 빨리 깨끗하게 닦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겉에서 봤을 때 이렇게 셀락이 이렇게 좀 튀어나와서 좀 미관을 해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키 유격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그리고 패드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악기 상태라든지,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처음에 악기가 들어오고, 이제 분해하기 전에, 이제 해체하기 전에, 이런 부분을 다 잡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스웨이징이라는 작업인데요. 키 튜브를 살짝 늘려서, 그런 유격을 없애주는 작업이죠. 네. 이런 작업을 통해서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너무 심한 경우에는 별도의 다른 작업을 합니다. 키 유격은 확인을 했고요. 이제 키 컵이 토널이랑 수평이 맞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해줄 겁니다. 키컵을 닫았을 때 수평을 이루고 있는지 눈으로 확인을 합니다. 뭐 다른 기계를 사용하진 않고요. 눈으로 한번 확인하고 라이트를 비춰서도 확인을 한번 해보고요. 네, 왜 이런 작업을 하냐면요. 이제 악기가 이제 여러 수리점에서 이렇게 수리를 하잖아요. 패드 안쪽에 붙어 있는 그 셀락이라든지 함멜트라든지 그런 접착제를 녹여서 이렇게 수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키 자체를 꺾어서 이렇게 부분적인 수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는데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키가 이제 꺾여 있는 경우가 생겨요. 키가 꺾일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체 수리할 때는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해줍니다. 이런 작업은 좀 귀찮긴 하지만 패드 작업은 훨씬 수월해집니다. 네. 패드만 올바르게 잘 이제 접착을 하면은 생각보다 빨리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파샵부터 오른손 키 패드 작업을 했습니다. 아직 밸런스는 잡지 않은 상태고요. 일단 패드만 단독적인 패드만 작업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이 상태로 키를 좀 눌러 둘 거예요. 키를 꾹 눌러 둔 다음에
일단은 경과를 지켜보고요. 그 다음에도 문제가 없으면은 이제 밸런스 작업을 하고 이제 다른 이제 키들도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좀 집중해서 다음 작업을 진행하고요. 또 하면서 또 특이사항 있으면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른손 키 작업을 한 다음에 하루 정도 이렇게 눌러뒀습니다. 키를 눌러두고 퇴근을 했는데요. 오늘 아침에 출근해서 상태를 확인을 한번 해보고요. 이제 문제가 없으면은 그 다음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패드가 잘 덮였는지 안 덮였는지 확인할 때는 링라이트를 사용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얇은 종이를 사용해서 그 덮임의 정도를 한번더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작업은 다 끝났습니다.
전체 분해하고 세척한 다음에 광택 작업, 그리고 그 외에 댐 떨어진 부분, 댐 작업도 했고요. 이 부분이었었는데요. 네, 그리고 소모품은 패드 전부 교체하고, 그리고 펠트, 코르크를 다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불어보면서 작업을 했고요. 일단은 이 상태로 좀 며칠간 두고 보면서 경과를 지켜보고, 제가 며칠간 불어본 다음에 문제 없으면 그때 손님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동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